자, 명제 문제인데요. 명제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정리부터 하고 시작하는 거죠. 타르트를 고르지 않은 사람은 티라미수를 고른다. 마카롱을 고르지 않은 사람은 아보카도도 고르지 않는다. 가나슈를 고르지 않은 사람은 마카롱을 고른다. 아포카토를 고르지 않거나 가나슈를 고른 사람. 이게 앞에 거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가나슈를 고르지 않은 사람은 고른 사람은 티라미슈를 고르지 않는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화살표 앞에 오어 그러니까 전권의 오어 앞부분에 또는으로 연결되는 이런 문장은 이 두 개를 쪼갤 수 있습니다. 그죠? 얘는 얘다 얘는 얘다라는 의미로 쪼갤 수 있거든요. 분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얘는 아예 그냥 이쪽에 다시 적어서 아포카토를 고르지 않은 사람은 티라미수를 고르지 않았고 가나슈를 고른 사람도 티라미슈를 고르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쪼개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화살표 앞에 오가 있거나 화살표 뒤에 엔드가 있거나 이런 경우는 다 쪼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A부터 볼까요? 마카롱을 고른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네요. 자, 그럼 여기에서 얘는 좀 빼고 어차피 이렇게 쪼개놨으니까요. 마카롱을 고른 사람으로 시작하는 게 어디 있나요? 여기 보니까. 마카롱을 고른 사람으로 시작하는 게 없죠. 이쪽에도 마카롱에 관한 얘기가 있긴 하지만 마카롱을 고르지 않은 사람으로 시작할 수 있을 뿐이죠. 대우를 바꿔봐야. 그러니까 마카롱을 고른 사람으로 시작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럼 얘는 A는 틀렸거나 아까 맞았거나 틀렸거나 모르거나 이 세 가지 경우 수 중에서 시작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얘는 확실하게 아니에요. 이제는 동그라미는 아니고 모르거나 틀렸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이 경우에 만약에 B가 맞다면 그냥 B만 옳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B도 뭔가 결정이 안 되면 그럼 이제 정확하게 모르는지 틀렸는지를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자 일단 B를 보죠 먼저 그러면. 티라미수와 마카롱을 함께 고른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티라미수와 마카롱을 함께 고른 사람은 자 티라미수를 골랐다면 마카롱을 고른 것이다. 이게 만약에 형성이 된다면 혹은 마카롱을 골랐다면 티라미수를 고른 것이다 라는 이 둘 중에 하나가 만들어지면 이 말은 맞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함께 고른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죠. 근데 보죠. 여기 보니까 얘를 대우로 바꾸면 티라미수를 고른 사람은 아포카토를 고르게 되는 거고요. 이걸 다시 대우로 바꾸면 두 번째 거예요. 아포카토를 고른 사람은 마카롱을 고른 사람이다 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티라미수를 여기서 티라미수를 고른 사람은 마카롱을 고른 사람이다 는 것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나와요. 그죠. 하니까 티라미수와 마카롱을 이게 이제 고른 사람이 있으면 이것과 이것을 둘러 고른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죠. 할 때 이 말은 맞는 게 됩니다.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따라서 이제 A는 더 이상 맞는지 틀리는지 그러니까 모르는지 틀린 건지를 따져볼 필요 없이 B만 옳다라고 해서 답은 그냥 2번 이렇게 이제 정리하고 가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이제 근데 A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A를 확실하게 틀렸는지 혹은 모르는지를 따져보는 방법은 뭘 더 해보면 되냐면요. 이거의 대우까지 살펴보면 돼요. 자 일단 A는 이 상태에서는 모른다고 일단 정의 내릴 수가 있거든요. 모르는지 틀리는지 잘 모르는 상황. 근데 이거를 대우로 바꿨는데도 뭔가 시작하는 개념이 없으면 그냥 모른다고 하고 끝내면 되거든요. 대우로 바꿨는데 만약에 이게 대우로 바꿨는데 확실하게 틀리는 경우가 나온다면 틀린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자, 근데 대우로 바꿔볼까요? 대우로 바꾸면 타르트를 고른 사람은 마카롱을 고르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데 타르트를 고른 사람으로 시작하는 게 또 여기에 보면 없어요. 그죠? 타르트에 관한 얘기가 그나마 여기밖에 없는데 타르트를 고르지 않은 사람으로 시작할 뿐이죠. 그죠? 하기 때문에 A는 이렇게 바꿔봐도 대우로 바꿔봐도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해서 A는 모르는 게 이제 답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맞다는 것은 그냥 연결하면 맞다는 게 나오지만 모르는 거냐 틀리는 거냐를 가리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이때 모르는 건지 틀리는 건지 정확히 이걸 가려내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대우까지 생각해서 확실하게 틀리는 문장이 나오는지를 보는 방법 그 방법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그럴 필요까지는 없었던 문제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답은 B만 옳다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